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우리 군 장병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11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육군 이작전사령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육군 이작전사령부는 주한미군 소속 미19지원사령부 장병들과 함께 한미연합 방역작전 지원에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코어트 격리 해제에 들어간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해 있는 한마음 아파트에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고 있는 이곳은 중앙교육연수원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경증 환자 129명이 생활치료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도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인원과 차량에 대한 방역 지원을 이어나갑니다. 추가로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소속 23화생방 대대는 대구시 두류정수장 일대에서 제독차 2대를 이용해 도로 방역을 실시합니다. 비가 내렸던 어제인 지난 10일 대부분의 부대가 실내 방역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직접 확진자가 나왔던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방문해 방역지원의 한창이었던 육군 54단 장병들을 직접 취재하고 왔습니다. 방역통은 무겁고 방역복은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직접 취재를 했던 저는 큰 감동을 받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 쉽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병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현재 날씨가 어제 비가 내린 이후로 꽃샘추위가 다시 온 듯합니다. 즉, 그럼으로써 우리 장병들 방역 지원이 대부분 다 야외에서 진행이 될 텐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꼭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서 방역 지원도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12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방뉴스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우리 군의 자세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브리핑 마칩니다. 지금까지 국방뉴스 정치훈이었습니다.